너무 충격적인 게 10시 되니까 옷을 다 벗는 거야. 쉽게 벌어지네. 아! 팬이에요. 헐, 오빠야 사랑해요 진짜. 안녕하네. 웃는 거 어쩜 이렇게 섹시하고 귀여운 거예요? 어, 진짜 못 참겠어요. 이런 애티튜드 또 언제 배우셨어? 하나, 둘, 셋. 오늘 데일리룩은 올네이비 컬러로 매치를 해봤고요. 요거는 피에르드무어에서 선물로 보내준 자켓입니다. 카메라에는 블랙 같아 보이는데 이건 엄연한 네이비 컬러예요. 월드 게이 뉴스 WGN 방송국에 왔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Gorgeous professor. Thank you for coming to the class. We really have such good energy. 40 load. 세련 다 가지네. 아니 요 위에 차를 어떻게 올려놨대? 핫도그, 핫도그. 맛있겠다. 장사 엄청 잘 된다. Italian beef sandwich regular, extra gravy, portillo beef hot dog regular, soft drink, diet coke, large please. 요즘 인스타그램 AI 에픽이라는 어플이 되게 유행해가지고 우리 멤버들이랑 해봤는데 어머 나 너무 유택하게 나왔어. 웬일이야? 오 웬일이야 이거. 야 너 얼마 있냐? 야, 너 얼마 있냐?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여자로서 점수 어때요 저? 귀여워 이건 솔직히 사귈 수 있다고? 사귈 수 있다? 그 치어리더가 더 마음에 들어. 치어리더는 가능. 우리 선수 잘한다. 핫도그 비프 샌드위치. 핫도그가 더 맛있는 것 같지 그치? 여기 샌드위치 원래 야채 없는 건가? 이렇게 넣으려고 하니까 핫팩 빠네. 아 느끼하게 먹을까? 왜? 학원 28번이 되는 거네요. 어. 미쳤다. 완전 살찌는 맛이야. 웬일이야 이거 막내팍 이거 뒤에 다 파여가지고 너무 섹시할 것 같은데. 오! 이거 입고 우리 게이클럽 한번 가면 뒤집어지겠는데? 색깔은 내가 소화시키는데 소화 못하는 게 없지 막내팍. 뒤에 파진 것은 좀 그렇다. 이제 위에 뭐를 걸치든지 해야죠. 뭘로 가려? 뭘로 가려? 자켓 같은 거 이렇게 입어줘야죠. 막내팍 메고 다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잖아요. 이런 뭐 백팩이나 이런 거. 설명이 뭐 마음에 드는 거 있나요? 이런 이거 갖고 다니면 너무 안 좋구만. 목도 아프고. 큰 것은 집에 많이 있으니까. 네. 이런 거 하나 사고 짊어지면 어떨까? 이거 하나 사볼까요? 이거 나서. 이게 나서. 똘똘이가 보면 어땠냐고. 어머 근데 둘 다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이거는 약간 좀 뭔가 우아스럽잖아요. 요거는 좀 귀여운 맛이 있고 그죠? 어떤 게 우리 앙큼 큐티 막내팍한테 어울릴까요? 우아한 맛? 색깔은 이거 나왔는데. 네. 근데 귀엽고 싶어? 귀엽고 싶어. 두 개 다 할까? 미쳤냐 두 개 다 사게 사 무대게. 두 개 다 해도 돼. 여기 지금 할인 매장이어가지고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두 개를 사가서 뭐야? 둘 중에 하나를 고르지 못하여 결국 둘 다 고른 막내 파크. 결국은 안 산다고 안 산다고 이제 샀다 결국은. 잘하셨어요. 이제 메고 싶은 그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메면 되겠다. 똘똘이 만들고 사는 거야.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고. 책 한 권을 네 개로 나눠서 점자로 만든. 아 점자고. 그만큼 스페이스가 필요한 거지. 와. You've got to navigate. 시각장애인들이 조금 다른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뭐 케이스들은 없나요? I mean, obviously, I'm not going to drive a bus. That's not going to happen. What somebody's interests are and how you can help them pursue that goal. I mean, we have people all over this building who work in different positions who have vision impairments. There's
our industries department. They're doing hands-on physical labor, data analysts, people who work on the phone. I work one-on-one with clients to provide training and service and education. Oh, there it is, the football huddle. Never mind. Feel free to share this month's story at your next tailgating party. We've done over 100 of these events, you know, 2 years. They're only a minute long, but you know, they take so much longer to write, to record, to redo things, you know, so it's a project that we're very proud of, for sure. Thank you, Sandy. It was great meeting you all. Bye-bye. Of course, bye. Bye.저녁으로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와우. 와우. 짠. 오늘 관광지 다 가봤거든요. 근데 관광지가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 파크?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재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거기는 다 비주류는 아니니까. 비주류니까. 근데 사실 이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소외받고 보이스가 나오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리는 거. 굉장히 주류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고 우리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봐주는 거에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의 말이 너무 고맙고 맞는 말이야.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 너가 개인인데도 장애인 거 들어주길 바라 들어줘야 되게 만들었고 이 구성 자체에 너무 좋은 이유가 나머지 8명 멤버들한테 다 보고 배울 점이 있어. 앤드류 형한테도 보고 배울 게 많고 정말 똑똑한 사람인 것 같고 더 얘기해봐요. 너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거짓말 아니고 여행이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아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래 맞아 입을 열면 계속 웃겨. 분위기가 다운되다가도 갑자기 업되고 뭐만 해도 내가 자꾸 빵 터지니까 약간 기분 나쁘려나? 저 희극인병 있어서 괜찮아요. 좋아요. 우리 이제 근데 워싱턴밖에 안 남은 거 알지? 벌써 그렇게 안 돼. 시카고 이제 끝났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되게 유익한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부자관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희가 열심히 따르고 서포트 해드릴게요. 이제 워싱턴 DC로 떠납니다. 워싱턴 DC에 도착했는데 날씨가 너무 구려요. 여기도 공항이랑 호텔이랑 주변에 게이바들이 다 붙어있어가지고 위치가 너무 완벽해요. 이제 짐 찾고 호텔 가서 체크인하고 은밀하게 밤에 나가서 게이바 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거 우리 건데? 그치? 이거 우리 정민님 건가? 이거 미라클 형 거? 어머 무거워. 어머 연약해. 이거 할머니 거? 자, 한번 비켜보세요. 이거 한솔님 거 이렇게 두 개가 세트야. 연준이 거지? 이거 내 거 맞나? 어머 쏘리? 어머 내 거 왜 이래? 어머 무슨 일이야 이게? 왜 옷에 벗겨놨어? This is mine. 이게 원래 기내용 캐리어라서 기내에 들고 타야 되는데 저희가 늦게 탔더니 그 비행기 위에 선반이 갇혀가지고 이렇게 위탁 선물로 또 추가로 보내줬어요. Welcome to Washington DC 망예 Park. 워싱턴 DC 숙소를 소개합니다. 레지던스라서 이렇게 주방 공간이 따로 있고요. 식탁도 있고 쇼파도 있고 아까 워싱턴 DC 도착했을 때는 날씨가 되게 구렸는데 지금은 좀 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TV랑 침실이 있고 여기가 화장실 겸 샤워실입니다. 이 왼쪽에는 이렇게 옷장이랑 다리미가 있다. 호텔 1층에 드럭스토어가 있어요. 컴플리먼터리 생수가 아예 없더라고요. 일단 4박 5일치 먹을 만한 물. 핸드크림이 다 떨어져가지고 핸드크림 못 발랐더니 이렇게 막 손톱이 갈라지더라고요. 이 핸드크림 한번 사봐야겠어? 그리고 워싱턴 DC에서는 자유시간도 많으니까 운동도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하거든요. 프로틴 드링크도 사가야겠어. 집에 치실도 다 떨어졌으니까 치실도 하나 사고. If you have scan it now. 이거 뭐 먹고 한 거예요? 이거 옷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백수 때문인가? 바들바들 꼬파 진짜 미쳤어. 넣고 나한테 좋아요. 저 바지 나랑 완전 똑같은 거네. 쿠팡 로켓 빼서 잘생겼다.
여왕의 자리 뒤집어져. Lincoln Kale Salad, Madagascar Dusted Salmon, Pan Seared Scallops, Braised Short Rib. Perfect. Thank you. 아, 괜찮아요. 땡큐. 호텔 바로 옆에 게이바가 있는 거야. 아, 하나가. 진짜? 너무 좋은 거지. 택시도 안 타도 되고. 우와. 아, 너무 좋아. 우와. 우와. 어머. 입에서 녹아. 우와, 연어 맛있다. 와우. 맛있었어요? 음식 너무 많이 먹었다. 어찌? 너무 충격적인 게 사람들이 여행 시대니까 옷을 다 벗는 거야. 여기 위통을. 아, 진짜로? 옷통을 벗어야 술을 공짜로 준대. 나는 안 돼. 난 제주와 덕기를 지키겠어. 난 돈 주고 사 먹을게. 하다가 차도 옷 벗고 꽁술을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컵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 다 있으니까 언니 거 돈 주고 살려는 사람들은 못 사는 거야.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짜증나서 나도 벗었어. 그러니까 꽁술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제한으로다가. 진짜? 결국 나 계속 나와? 나 진짜 어제 몇 잔 마시는지 기억 안 나. 그리고 저쪽에 클럽이 있는데 어머 뒤집어지는 거야. 왜? 클럽 앞에 맥도날드랑 서브웨이 있다? 해장하는 기 땅인데? 어제 늦게 들어올만 했네요. 어, 2시에 들어왔어. 근데 일어난 게 너무 대단해. 오늘은 오전에 워싱턴 DC 투어가 있습니다. 걸어서 이제 건축물들 구경할 것 같아요. 중전마마. 아니 누구는 이렇게 한국을 알리겠다고 국익 선양하려고 한복 입고 오고 누구는 친일파 느낌으로다가 나라 팔아먹으러 온 그런 느낌 나잖아요. 저. 아니야 아니야. 괜찮은 거죠? 공부하는 유학생 느낌이야. 아, 진짜요? 감사해요. 막 통통 쓸 것 같아. 건물들이 다 뭔가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아니고 뭔가 유러피안 느낌. 아 그 유러피안이야 그게? 마름모 막 뭐 육각형 맞아. 평행 사변형 이런 느낌 막 얘 공부 잘했었는데 이등변 삼각형 막 이런 거 약간 중세 유럽 그런 느낌도 나고 뭔가 시카고랑 다르게 막 엄청 높은 거친 건물들이 없으니까 탁 트인 느낌 나고 품격 있어 보이고 뭔가 고상한 그런 느낌이 나요. 도시 자체가. 어? 여긴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녀? 이쪽에 가면 장갑같아. 이 사람들한테도 여기가 있고 뭔가 나라의 중심이 되는 그런 기념적인 맞아. 그런 곳들이 역사... 있는 거죠? 수학여행 오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이렇게 막 좀 경비도 삼엄하고요. 미국인 관광객들 외기, 많다. 상대적으로 이제 세 군데 중에 백인이 가장 많이 보이지. 세 달 전쯤부터 온라인으로 미리 투어에 신청을 하면은 투어 가이드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데리고 다니면서 오픈된 공간만 따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은 말이 앞발 두 개 가들고 있고 아~ 사람 들고 있는 말은 하다 다친 사람 부상이고 이번 우리 여행과 굉장히 의미가 부합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아 너무 평화롭다. 이렇게 연인들끼리 분수대 앞에서 엄마와 아들이지. 엄마 아들이야? 네. 어머 와 진짜 크다. 정말 끔찍한 혼종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언니 이거 음악만 잘 고르고 있어. 음악 잘 고르고 아리랑 리믹스. 박배우님, 강배우님, 릴스 촬영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팀 퇴근해도 되는 거죠? 네, 가도 됩니다. Let's go. 오빠 만지마. 리얼리스 꼭지 있는 거야? 어, 리, 꼭지 리얼리스. 오! 오! 잠깐만! 이쁜 꼭지가! 실리콘이에요, 나. 조지타운에 왔습니다. 여기가 부촌이래요. 많은 똘추들이 꼭 여기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오. 영어 잘하는 앤드류 형이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든든하다. 너무 든든하다. 마르는 이제 돈 내야 되는 물. 근데 세버는 수돗물인데 그래서 냄새 나니까 레몬 넣어
되게 똑똑하다. 이쪽은 캡부터 해도 속에 뭐 이상 생기거나 하진 않아요. 우리 한번 4개 시켜가지고 나눠 먹을까? 좋아요. 이 기준으로 메뉴 4개 너무 많지 않아? 근데 우리 앤드류가 있어서 괜찮아. Can you order this menu? This one? Steak? 그러니까 아라비아타가 토마토니까. 아니면 그 까르보나라의 애가 어때요? 되게 달달하다. 맛있다. 제가 미안한데 손 한 번만 내려. 아예 테이블 아래로 내려줘. 멀리 꺼져도 있어. 저기 앉아서 먹으면 될까? 호텔로 돌아갈 수 있니? 아, 그럼 되죠. 네, 우버 부를게. 오늘이 금요일인 게 너무 행복하다. 아직 토요일 일요일 남았잖아. 너무 좋아. 올 때도 없고 맨날 데이빠가 쓰면 수공산도 없고 오늘도 가잖아. 가서 위통 까고 술 받아 먹고 가. 돈 많이 가져가야겠다. 제가 따로 줄게요. 마르가렛 진짜. 와우. 파마산 치즈. 와우. 어, 너무 맛있겠다. 이소는 남자. 너무 섹시한 남자. 워싱턴. 그래서 거기를 떠들어주는 우리 애들이 너무 섹시한 남자. 이제 안 잡혀요 우리요? 제일 워크는 아라비아라? 더 먹을 거예요? 빈 그릇 증후군이라고 한다. 설거지 증후군 아니에요? 남기면 안 돼.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때문에 계속 먹는 거죠? 네, 진짜 배부른데. 너무 감동이다, 진짜. 마음씨 따뜻해. 이야. 가슴 푹 파여가지고. 똘추들 오늘 되게 좋은 거 보시네요. 평소에 또 보지 못하는 그런 훈훈한 뷰죠. 아, 물론 언니들 잘생기긴 하지만 또 헤테로 섹슈얼의 남성들을 보기가 똘추 찾아내서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어렵죠. 모시기 힘들죠. 어떻게 결제하냐면 미국은 무조건 테이블에서 앉아서 테이블에서 이렇게 붙여주면 카드를 이렇게 꽂아서 저렇게 전해드리면 하면 여기서 입력을 하고 갖다 준다. 우리처럼 나가는 길 카운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카드랑 이걸 다 돌려줘. 영수증에는 팁, 토탈, 그리고 여기 사인. 팁은 얼마 줄 건지 적고 그걸 계산해서 토탈해서 사인하면 되는데 여기 이미 18% 얼마인지 나오잖아. 네. 28이잖아. 이거 28 하면은 202? 202.02 이렇게 주기 뭐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는 팁에다 안 쓰고 토탈에다가 202.00 하고 사인. 네. 이미 카드로 저기 등록을 해놨으니까 팁까지 알아서 나중에 추가 결제가 될 거예요. 오. 와 섹시해. 섹시해. Should we go now? Walk away. 형 잘 먹었어요. 이러시면 안 되시죠 형님. 이제 저기에 수문이 닫히고 여기에 물이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올라온다. 어, 여기 사람들 있어. It only takes about 5 minutes. 아 됐어요? Can we get in? 모임 승차. 자동은 아니고 수동이다. 어머머머. 와. 오, 섹시. Have a nice trip. I love Georgetown. Bye bye. 컵케이크로 유명한 집에 왔습니다. 위에 진주 올라간 거 너무 귀엽다. LGBT 케이크. 마시멜로가 무슨 두부 같아. 완전 커. 와우. 먹고 발랄하게 좀 해서 먹었어. 약간 뒤에 핑크여가지고. 아, 맛있겠다. 약간 이런 거. 언니, 태국 사람이야? 언니, 여기 서비스 온 줄 알았어. 아니, 컵케이크 먹으러 온 거야? 먹으러 아 진짜? 아 우리랑 계속 동선 잡죠? 아, 우리 지금 사진 찍느라 아직 먹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다. 뭐 먹고 있어요? 네, 나 빨리 먹고 싶어. 안 찍는 사람이잖아. 아니 또 오버게 하고 있어. 앤드류 표정 안 좋다. 형 웃으세요. 분위기 망치지 말고. 형 미안해. 한입 물었어요. 용서 못해요. 아 아이싱이 대박이다. 약간 바삭한 느낌 들었어. 쉽게 벌어지네. 아! 형 잘 벌린다. 오셨어요? 어 얘네 다 이거 먹으러 온 거 봐. 어머머머머머 어 난리 났어. 어머머머 컵케이크 파티. 알고 있는 거 해보는 남자들밖에 없어. 내가 얘네들 찾아보는 게 아니고 내 팔로워들이 있다. 다 게이들이니까 또 아, 진짜 거짓말이고 그냥 바디 프로필 포트폴리오라고 해도 내가 이런 채널에도 막 들어가. 어머 뒤집어. 어, 뭐야 누구야? 주머니에 손 넣어서 약간 자켓을 벌려보자. 옷 메모도 정리하는 느낌 해보자. 어우 잘생겼다. 김이 형 활짝 웃어봐. 어디야 이뻐 이뻐. 어머머머 웬일이야. 미소 천사 따로 없어. 김이 한번 가져봐. 어, 팬이에요. 오, 오빠 사랑해요 진짜. 안녕 언니. 어머
와 잘생겼다 남친 짤 그대로 진짜로 오빠 사랑해요 나 팬 어머 허벅지 어디 한번 보자 확대할게요 웃는 거 어쩜 이렇게 섹시하고 귀여운 거예요 네 살짝만 더요 어 진짜 못 참겠어요 숨 쉬고 후 하 후 후 오늘은 박막례 할머니를 비롯해서 우리 여행 멤버들을 끌고 제가 게이바를 가서 게이바 투어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앙큼 드랜 막내팔!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어머머머머 이런 에티튜드 또 언제 배워졌어? 컬러가 뭐야?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막 불량식품 같아. 오늘 가가지고 우리 멋진 오빠들 구경 같이 해요. 언니 오늘 레즈 컨셉이다 알았지? You let's be on 이러면서 너무 예쁜데? 괜찮은데? 아니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컬러 까보겠어요 엄마가 그죠? 이럴 때 아니면 이런 초록 색깔에 이런 번개옷 언제 가와? 자욕식물을 누구로다 봐야하네? 우리 LGBT 부대들 출동합시다 태어나서 클럽을 처음 가보는 거지 아 진짜? 진짜? 클럽이 게이 클럽 웬일이야 오늘 나 우리 방방이 할머니 남줄 내줄 거야 나 웬만하면 집에 안 가고 사진 찾을래 그린 랜턴 갈게요 레이디스 웰컴 투 워싱턴 DC 게이벌 오늘도 한번 즐겨보자 막내파 이거 드셔야 돼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나요 네. 는 막내 팍 할머니 워싱턴 DC에 있는 동안 맨날 오게 생겼어 막내 언니 네. 목 좀 축여 언니 좀 너무 잘 친다 뭐야 왜 이렇게 달려라 네, 오빠 클럽 왔습니다 벙커 오늘은 차 타고 볼티모어를 가서 비드콘 행사에 참여합니다. 야, 너무 어렵겠다 눈썹 그리기. 그랬어요. So many people. 줄 진짜 길어. 엄청 큰 행사인가 봐. 세계에서 제일 큰 크리에이터 축제예요. Welcome to VidCon. Where do you see yourself in 10 years? I really want to turn it like a movie. 다 유튜버 꿈나무들이 이 비드콘을 오는구나 입장할 때 이렇게 짐 검사도 하나 봐요 BANSEOK KIM Thank you Registering 열정 크리에이터들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 굿즈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하나 보네 여기 이제 뷰티 메이크업 빵 어머 가봐야겠다 에리얼 머메이드 어 뭐야 오빠 나도 탈래 Cheese bar, fresh onions. Yeah. 어, 소시지 너무 커. 저기 있는 사람들 엄청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인가 봐요. 이렇게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김쏠돌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겠죠? I created a YouTube channel called ContraPoints that does video essays about LGBT issues. I am an entertainer. I like to dance, do makeup, hair, film music videos and stuff. I make fashion content. I make content in nightlife. I'm also a DJ, political content, comedic content. I make a lot of music content. I'm a musician. I also make a lot of LGBT content, political content. Now, the queer
world online has kind of like shifted and become more in the forefront. Where do you feel the state of queer representation is? How has it evolved over the past few years? Well, I feel like things have gotten better and worse in the last, what, 8 years. I think that there's so many more LGBT creators than there was when I started. There's so many more voices in the conversation. And in some ways, like, there's like less opposition to it, but in some ways there's more. Some things have gone better, some things have gone worse. And just through TikTok, which is really how I started. I started posting myself, people started questioning my pronouns. I just didn't answer the questions, kept on doing my thing. We're just so visible, there's so many of us out there. There's a lot of Black, gay, feminine men, a lot of just queer representation has been a lot more than when I started. The more visible we are, the more people are to see us that don't like us. So it's like, that's also a downside, but I love that we're seen, we're here, and we're up on these stages. 볼티모어 비드콘 갔다 와서 한숨 자고 다시 세팅한 다음에 이제 저녁 먹으러 나갑니다. 저희가 추석을 미국에서 보내느라 명절 음식을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한국계 미국인 스타셰프 에드워드 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유명한 셰프님이랑 같이 밥 먹는 거 알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복을 입고 온다든가. 장례식 분위기예요. 지금 이거 다 이렇게 입은 게 보니까. I made it last Saturday there. Okay. Sungkyung Kwan University. Oh, same university. I graduated engineering electronic. Public policy and public administration. 해화동. Yeah, yeah. 네, 대학로에 있어요. 저희는 공대라서 수원에 있었고. Yeah, 2009. 난 2010년에 입학했는데 너무 선배님. 난 원래 해외 나가면은 한국 음식을 안 찾거든요, 잘. 현지 입맛 너무 잘 다 맞아가지고 안 가리고 잘 먹으니까. 근데 2주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2주 동안 나와 있던 적도 없으니까. 블랙 막내? 꼰대 가라서 막내. 되게 친해 보이나요? 아니 아직 그일 친해. 더 친해져야 돼. 어, 형 되게 몸 따뜻하다. 어머 이상한. 형 몸 되게 따뜻해. 어머 여기 너무 세련이다. 여기 셰프가 그 한국 대통령 미국 방한시 백악관에서 만찬을 지휘했던 스타 셰프. 오 너무 고급인데? 웬일이야? 아니 이거 인규가 준비해준 거잖아. 웬일이야 진짜. 최고. 인규 최고. 덕분에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Should we start eating? Yeah. And you. 내 속마음을 대변해 줘. 와. Thank you. So this is a risotto made with samjang. Oh, samjang. 이거 먹어서 배차버릴까봐. 메인 메뉴가 3개가 더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 다 입이 짧아가지고. 많이 못 먹어요. 여기요 앤드류는 오이스터 달라고 하셨죠 여기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Fried chicken. 와. Gochujang sauce. 와. 대왕 대리마마 받으시지요. 근데 beautiful. If I come to Korea, yeah. Oh, I will bother you. Okay. Please bother me. I'm married. I don't care. Do you have a son? I have a daughter. Oh. He's a gay influencer, so be careful. I'm so sad. We'll have another child just for you. Her name is Arden. Korean name, Nami. Nami. My Korean restaurant in Louisville, I named Nami. Wow, 딸 이름으로 식당 주인님 생각했다. 유대인사. 아, 뭐야, 감동 모먼트. 이번 여행에서 그냥 좋았던 거 하나, 아쉬웠던 거 하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회사 후경을 너무 뜨겁고 너무 좋았어요. 미국 말을 못하는 거라고.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내가 꼭 내가 미국 말 많이 해갖고. 아유. 막내 펄. 짠! 제가 지방의 빗불? 여행 통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분들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한국 가서도 봐요. 감사합니다.
다들 상 받는 거로 아시는 거 아니죠? 몇 명만 주는 걸로 지금. 이거 우리 다 받는 거잖아. 무엇보다도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저에게 각양각색의 다양한 온도로 따뜻함을 주셨거든요. 혼자 걸어다닐 때 많이 웃었어요. 가는 곳마다 다 의미있고 너무 감사했어요. We are honored to have you on the program. 이번 15일간의 여정에서 가장 즐거웠던 거는 여러분들을 만난 거, 아쉬운 거는 돌아가면 여러분들을 매일 만날 수 없다는 거. 짧은 15일이었지만 이번 인연으로 서로에게 계속 늘 힘이 되고 소중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랑 만나겠어요. 너무 웃는 거 아니야? 대단한 분들이랑 같이 여행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연기 대상이에요. 연기 대상이에요. 어,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크게 느꼈던 게 나라는 존재가 틀리지 않고 나라는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경험이었어요. 솔직히 좀 하이힐 신고 다니는 거 좀 힘들었어요. 발은 아픈데 마음 너무 가볍더라고요. 한국에서 또 공연 보러 오세요. 언제든지 대환영. 사랑해요. 땡큐. 저도 막 더 많이 막 이야기하고 그러고 싶은데 누가 말하고 있을까 누가 말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많이 이야기를 못한 게 좀 아쉽고 내가 더 많이 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먼저 와서 막 주변도 설명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 참 내가 좋은 분들하고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따뜻하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많은 걸 봤다고 생각해요. 와!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되게 많이 느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불편함 내색하지 않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따뜻하고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고기 잘 먹었어요. 멋있다. 멋있다. I know I've been saying banshyeok. Yeah. Banshyeok. But everyone says 똘똘. 똘똘. It's me. 더불어 봐. 하나, 둘, 셋. 제가 이 자리에 있게 주한 미국 대사관 월드 시카고 여러분들 옆에서 정말 누구보다 고생 많이 하셨더니 저도 한 명씩 그냥 돌아가면서 메시지 하나씩 그냥 남길게요. 제 브이로그도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막내 할머니 정말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피곤한 내색 하나도 안 하시고 우리 유라님이랑 같이 한상 선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컨텐츠 같이 촬영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진짜 많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걸 느꼈고요. 연지 언니랑 하나 언니 너무 대단한 엄마들 제가 되게 보고 느끼는 게 너무 많았고 미라클 형 큰 형으로서 진짜 너무 듬직한 느낌이 났어요. 앤드류 형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분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랑 되게 장난 되게 많이 치고 저랑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한솔님이 저랑 성격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그 옆에서 도와주는 정민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우리 욱진님 저보다 형 같은데 알고 보니까 동생이거든요. 미라클 형이랑 너무 또 콤비가 잘 맞아가지고 보기가 너무 좋았고 예쁜 동생 지반이가 저랑 또 이렇게 짝으로다가 같이 와가지고 더 시너지가 잘 났던 것 같아요. 너무 같이 있는 시간 즐거웠고 규민 막내 또 친해질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진도 같이 열심히 잘 찍어주고 아무튼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너무 많이 친해지지 못한 거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한국 돌아가서 또 여러분들 연락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귀한 경험을 했어요. 너무 제 세계가 얼마나 좁았는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인규가 제일 많이 한 말이 미안하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개성 넘치는 사람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개성 넘치는 죄송해요. 한 분 한 분 보실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진짜 너무 죄송하고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크고 아직도 좀 배울 게 많고 앞으로 나갈 게 진짜 많구나 또 이제 배웠어요.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녀 잘 이어가고 싶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With love, Green.